저희가 미리 사전에 받아서 예. 어제도 보내준 것도 있고 예.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들었고 이거를 지금 다들 읽어봐서 그냥 편하게 문답 형식으로 예.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간략하게 입장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어저께 그 상임위원회 의원 하부의 문제에서 청시민들한테 신경 비춰주시고 매우 의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겨드립니다. 사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7일 날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의원을 도정수위원회는 1차적 경제위원회를 하고 사부인 회장에서 기도전인데 이때 이제 물론 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. 그래서 부회장권으로 사고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상임위원장들이 다 이제 사임을 했고 그래서 다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정수위원회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김영근 의원이가 24%가 의원님들이 추천을 한 거지 의장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득이 김영근 의원을 이제 도정수리 의원으로 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영신 의원은 군인이 뭐 어떤 그 생명만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뭐 전경제위원회가 사부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상임위원장 하신 분들은 대개 그 전례에 따라서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상임위원장, 다른 상임위원장이 공교수는 상식이라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.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. 한국 원내대표분이 협의가 없었다. 그때문에 이제 법원에다가 행정수사원 지켜주는 시청을 했어요. 법원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뭐, 법원의 인용 문제도 다 존중을 합니다. 그래서 연 19일 날, 양 원내대표를 2시 반에 불렀어요.